뭐 황진이. 맞아요. 황진이의 그런 스타일. 뭐 장녹수. 장녹수. 남자 여자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발한기가 있는 네. 사람들이 예. 유전인가 아니면 네. 원래 본능적으로 좀 그런 건지, 예. 유독 발한기 많은 특징은 또 어떻게 볼수 있죠? 바람기는 유전인 것 같아요. 유전도 있어요. 유전도 있고, 한대 걸러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기는. 근데,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여자 중에는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최고라는 느낌을 들게끔 해요, 상대방에게. 들게끔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기질이 있어요. 바람기 있는 여자는.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가요. 바람기의 특징,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쉽게 사랑을 느끼게 해요. 쉽게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킨십을 허락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허락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냥하고 애교스러워요.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남성들이 반해버리죠, 거기에.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막 애교스러움 반하잖아요, 남성들이. 그래서 바람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외모가 반반해요. 바람기의 특징은. 외모가 반반하고, 그리고 자신의 매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남자를 잘 알아요. 잘 알고 조절을 잘해요. 바람기 특징에 조절을 잘하고, 예를 들어서 선물 같은 거뭐 이렇게 잘 주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요구하는 편, 요구해서 이렇게 다 받아내는 편, 그리고 남자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아요. 바람기의 특징은 그렇다고 봅니다.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첫눈에 꼽히는 여자들 뭐 예뻐도 그게 이제 새끼죠. 바람기가 새끼라고는 좀 틀리지만 그래도 새끼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고 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매력도 있지만 그 여자분의 새끼 때문에 아닐까요? 남자분이 반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예쁘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보니까 근데 보통 여자들 보면 본인한테 자신감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얼굴에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뭐 아예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새끼가 흘러나온 거 아닐까요? 근데 남자 여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끼를 갖고 있어야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